자, 他的问题来了，질문나갑니다。你的第一次性经验是什么时候？啊，就是在我19岁的时候。去年。첫경험19살작년이었대애가아직뭐라해야될까미개발지역이네이건뭐재건축도아니고재개발도아니야이건황무지야아 에이这家怎么样对呀、啊、我想吃这个哎我吃过这家这家不错我前两天吃了竹面馆这家好吃우리지금어디왔냐면고르다고르다가중면관왔습니다중면관우리저번에같이갔던데기억나요어여기왔던곳인데어이친구여기가잖아난여기좋지난여기너무좋아여기맛있어진짜맛있어네마카오요리거든요네사색그거거긴데여기는사색그게없네안파네这是叉烧叉叉烧肉面对我的奶茶你给我点一下奶茶没有여러분들밥좀먹겠습니다아야국물진짜는데새우완탕그다음에계란면그다음에여기는차샤오로우라는거이게뭐야와我不是说了吗我非常这个确实一面一面的一块很神奇덮밥도나왔습니다치킨가스라는거치킨가스덮밥인데아굉장히맛있습니다소스가굉장히맛있어요아치타이션아我就今天这一顿我一般就是一天吃一顿但我一顿吃的多跟他一样但我没有他吃那么多对啊你吃太少了啊싹털었습니다이제좀살것같다와放这放这放这收一下我要给那大姐烧纸啊好你用내가많이먹는거보고숟가락큰거가져왔어밥한먹으라고아근데여기빙수별로맛이없다여기탐색떠빙다양아쟤빠는거저거비타민이에요비타민이래요즘뭐다양한거빠는거많더라내친구도비타민사가지고담배끊었어애가이제원래꼴채였거든애가근데그거빤대그냥비타민빤대그리고난의문이이거지아니말이비타민이지그비타민안에는몸에안좋은거없을까잠깐만잠깐만我要回去了你回去吧回去了你回去吧我要吵架啊我要回去吵架跟谁呀没事没事他可以听说我哈哈哈哈有什么想去的地方吗刚刚拍拍照片啊刚刚拍拍照我靠我现在拍了几百张了我操这么快了我得换衣服了好吧你觉得你这衣服适合哪我觉得适合黄豆什么什么黄豆我带你厕所拍几张여러분들밥먹고일단천씨는빠진대천씨는지금약간좀들어가서뭐해야할일이좀있대얘지금뭐누구랑좀싸우고있나봐이따가방에들어가서좀따져야되겠대그래가지고나랑얘나랑샤오베이는함께좀더할건데어디갈까오늘샤오베이랑함께합니다그래2대1보다는1대1이집중되고좋아자여러분들아이제부터오늘좀오늘좀한잔해보자진하게에잠시看看那个哪个这这这这你要看这个这里啊啊我把给你挑一件合适的怎么样빅씨들어왔어요빅토리아씨들어왔는데아아这怎么样我要不喜欢包子啊我喜欢包子这怎么样我家里有比较好看的这个不好看这个你看这下面设计它不用拖
就可以直接。哦呀，哦，여기좀센데哦。这是我常来的地方。Hello， 哦、oh, ，so many people today。What about that seat? Oh, yeah, sure. Is it okay? 这不错。Excuse me, I come back later. Okay, okay, okay. 我在这里逛过好几次，最后的结论就是这家最好了。你可以看一下，真的。哦，哎，他们拍电视剧。哦，马来西亚电视剧。这哥们演的挺逗的，술취한연기같아。시트콤가능성있어오어여배우예뻐어여배우예뻐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Oh, you are so beautiful. Oh, thank you. 돌아보자여기오면다그래아한바퀴돌아보고싶다마음이들거든근데한바퀴돌아보면결국돌고돌고그레이비베이비야거기가분위기가제일좋아딴데그저그래오우와이건뭐야와여기도빠네에이这里气氛不错와이거분위기좋다아느낌있다아要喝下的这很壮的여러분들얘샷마시자인데요어얘약간좀센스를원하다봐니어데킬라샷야데킬라샷때리자인데요나잠깐12샷어떻게여러분들12샷시킬까여기12샷에50,000원이야아존나비싸네근데애가20살이니까20살은뭐他们说와니很能喝你这个能喝几杯我一杯吧어 对对여섯샷반짜리시키까한사람당세개씩여섯샷짜리는40,000원이야여섯샷시켜가지고한사람당세샷씩일단요걸때릴까12샷가라고요가오가있지저형님믿고시킵니다그러면아咱们点12샷가자아가오가있지술좋아하는여자좋다솔직하고화끈하고아근데솔직한사람들이좋아얘도그렇고뭐그친구도그렇고다솔직해되게솔직해요他们说看你的性格挺豪爽应该挺能喝你喝醉过吗너취해봤어你喝醉了什么样？有的时候我就坐那里不说话啊，什么都不做。嗯，有的时候喝醉了，一直吵。吵？吵什么呀？就会无理取闹。Finally。这里的哇，烧的杯怎么这么大杯？咱们这一口气一杯。That's so。여러분들哇。That's so big。是不是看了미쳤다야요렇게오네잔색깔이잔색깔이틀리다고요근데안에술도달라요이건약간혼탁한술도있는데우유같은술도있어다다른색깔이에요다른어네우리每个人要点一个这个要是重的就是喝一杯要是它爆炸的话就喝对的哦告诉他啊이거先不要碰到它이거약간빈고게임같아이거누르는게어떤거는터지고어떤거는안터지거든누른사람이터지면마시는거야오케이역시 MG 라고요오케이한잔마실때마다시청자분300통질문의진실게임어떨까쏘신분질문답변하기둘다오케이我们可以边玩这个游戏然后他们也来一个游戏就是说每个刷300块的人会让我们喝一杯喝完之后要回答他的问题不管他问什么오케이진실캠도오케이자그럼첫장가시죠아중상인300개300개来了是谁送的会长회장님小贝만마신오케이你喝你喝这个오케이像奶茶的那种약간우유같은술요거를마시겠대오케이짠건배짠짠어짠짠오야얘잘먹는다好好喝这个와어맛있대이거是最好喝的一杯
아 이거 존나 맛있는데 이거? 아 이거 맛있는 거 골라 먹었네. 어? 저도 한 잔이요? 아 뭐야 이거 입에. 이야 이거 잠깐만요. 나는 이거 와인색. 저는 이거 와인색으로 마시겠습니다. 아 허마. 야 이거 복불복이네 이거. 야 술이 다 달라요. 얘 마신 거 이거 요구르트 맛 났어. 와 이거는 지금 막 매우면서 새콤하면서 쓰면서 막 그랬어. 자 여러분들 다음 진실 게임 가봅시다. 한번 들어와 주실 분. 어? 아 쇼베. 야 얘 색깔 있는 것만 마시네. 아 자 일단 요걸로 콜라. 이것도 존나 맛있다는데요? 아 이거 밀키스잖아 이거. 나 이거 봄베인 줄 알았는데 밀키스야. 샤오베 만약 한국 남자랑 결혼도 가면 어떤 상 남자를 좋아하나요? 오케이. 니는跟 한국 남자 결혼마? 而且喜欢什么像的男人? 如果遇到合适的我觉得就可以. 어 그러니까 잘 맞는 남자를 만날 수 있다면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그 잘 맞는 남자는 어떤 남자야? 就是你觉得能跟你合得来的那男人是什么样的男人？稍微具体一点。我觉得是比较会照顾人的，因为我，嗯嗯，사람을 잘 돌봐주고. 因为我是一个比较体贴的女生。 아, 이 친구 자체가 되게 약간 좀 살가운 여자래요. 所以我希望另一半也能够多照顾我一点。 그래서 다른 반쪽도 얘한테 좀 이렇게 살갑게 대하면서 좀 얘를 많이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대. 사연은 성격은 좀 이렇게 온순한 사람. 아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발전을 원하는 남자. 그러니까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남자. 아 그럼 좀 성숙한 남자였으면 좋겠대. 끄즈는? 끄즈我觉得没有什么要求吧. 비니 아예 매 관심. 키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대. 자기보랑 작아도 된대요. 얘 키가 172거든요 자기보다 키가 작아도 된대. 아 근데 애가 되게 그냥 뭐 되게 실질적인 걸 원하네. 현실적인 좀 이렇게. 야, 결국에는 그 사람이 다정해야 되고 상냥해야 오래 갈지 갈 수 있거든. 사람이 좋아야 돼. 자 저한테도 질문 들어와 주세요. 나한텐 질문이 없다고. 오지 샤오베이한테만 나한테도 질문 좀 해주라. 에이 저는 와이브 안 할 때 내 요시니까 나는 좀 와이다. 아하하 야씨. 哎你可以当主播哎你开个账号吧你当主播哦哎 장사 잘하네. 아 회장 来了给我来了小贝 만약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 당신을 초대한다면 올 수 있는지. 오케이 일단 마시고 这个 제일 투명한 거 这个 我都喝这个呀 아 这个 아이 혼탁한 거 안 돼 이거 아자 挺好喝的，甜的。哦，이거 술 좀 센데? 맛있어? 어, 가마. 荔枝味的。 야, 이거 술량 센데? 얘 술 잘 먹는데 맛있대. 애가 술을 기본적으로 좀 잘 먹는 것 같은데 이거 알코올 세. 질문 갑니다. 如果这里的一个粉丝招待你去韩国的话，你会来吗？我觉得如果是。 两个人有一定了解的情况下，我觉得是没有问题的。嗯，그 팬과 어느 정도 两个人比较熟悉。그 팬과 어느 정도 친해지면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일단 어느 정도 친해져야 된다 이거지. 因为我怕两个人如果不先了解的话，过去会有。 그러니까 만약에 일단 안 친한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만나게 됐는데 성격이 별로 안 맞아 그러면 너무 뭔가 어색해지고 뭔가 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인지 좀 친해지고 나서 그때 좀 친해진 게 좀 잘 맞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만날 수 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얘 지금 술 계속 안 세다 그러고 있지. 얘도 술 살짝 올라온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게 끊기면 안 돼. 아 빨리빨리 먹여야지. 그래야 분위기 좋아지지. 여기서 술이 한 좀 더 들어가야 업돼가지고 더 재밌게 노는 상황이야. 오! 라이러 300가 쇼베이다.
이번에는 직접 고르게. 주황색 골랐다. 아 이건 뭐지? 이건 감이 안 잡혀. 오케이. 아 이것도 달아? 아 단순들이 많네 여기. 아 다들 원티. 如果 회장 想要 你的 微信 你会 告诉他吗? 아 센데? 就要在 我们那边上 要加 微信 是要刷礼物的 要刷多少要刷一个云中秘境 什么叫 云中秘境 就是一个 1000多块钱的礼物 아 중국에서는 중국에 그런 문화 있는 거 알죠? 위챗 여자 번호 이렇게 딸 때는 위챗을 딸 때는 일단 인사로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숫자로 돈을 쏴줘야 되는 그런 룰이 있대. 아우 예 진짜. 왼중미징시 지지지지. 지금은1314但是它是抹零的因为就是抖音它是1314就是一生一世1314 1314块钱是吧嗯첫 처음 만남 풍으로는 첫 이제 인사 풍으로 1314元 1314 이게 중국어로 이생이시 평생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인사 머니가 한 개 들어와야 된대. 근데 맞아. 중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그리고 자기 여자한테 좀 이렇게 뭔가 선물 줄 때는 막 요즘 뭐 선물을 사가지고 뭐 준다 이런 것보다는 의미 있는 숫자의 넘버로 돈을 이렇게 쏴줘요. 예를 들어서 1314원이면 1314 평생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뭐뭐 7758 7758위엔 이런 거는 뭐 나한테 뽀뽀를 해달라 뭐 이런 뜻이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보통 요즘 그렇게 많이 해요. 이게 위챗 문화야. 있어요 있어. 아프리카의 그런 풍 문화랑 비슷해. 그렇지 한국도 뭐 천사면 뭐 천사 에, 그런 뜻이 있으시. 숫자 풍 있지. 숫자 머니가 있어요. 의미 숫자 머니. 처음 알았다고요 진짜? 아 이건 옛날부터 많았어요. 옛날부터 있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또 말 많았지. 남자들이 와 이거 기념일 때 의미 있는 숫자의 돈을 쏴주기 위해서 허리 휘어진다 뭐 이런 거. 왜냐면 의미가 많아지려면 숫자가 많아져야 되거든. 숫자가 한 자리만 많아져도 돈이 10배씩 불어나니까 빡친 거야. 아 아무튼 이 친구의 대답은 만약에 회장님이 요런 인사머니 한 개 이렇게 쓱 주신다면 위채 추가하겠다라고. 이야 네, 여러분들 이런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좆됩니다 진짜. 감수원이 저 라오쇼. 아 사람들이 너보고 선수래 이러니까 자기 선수 아니래. 아 주사님 또 300개. 아 이건 니더 원티 라이크가 이거. 자 샤오페이 또 한 잔 들어갑니다. 아 这怎么样? 就酸酸的这有点酒味吧确定 어, 이것도 그냥 새콤하게 괜찮다는데? 아, 애가 술을 기본으로 좀 먹는데 애가? 오케이 중사님 질문 갑니다. 나한테 원하는 숫자가 뭔가요? 你不说要送他一个数字吗你希望他送你什么数字我觉得这只是一个心意所以说只要心意到了就好了哦他看着办只要心意到了就好了啊没有特别的要求啊哦也一点답변입니다 뭐 특별히 원하는 숫자는 없고 특별히 요구하는 건 없지만 그건 그냥 마음이니까 마음의 뜻만 전달될 정도의 숫자면 된다. 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你这是最难的你这是哦哦他送了 이거 这 is go 吗 내가 방금 지금 한 개 쏘았네. 이 정도면 뜻이 전달됐냐라고 하니까 당황하는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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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两个 우와 와 잠깐만. 어 이거 순서 들어갈게요. 예시니다. 这两个 提问都是你的. 先第一个. 为什么他们同时刷了两个? 어 몰라. 他们俩 아주 两个不同的人. 他们同时发上来的啊先喝先喝 마시면 질문 나겠습니다. 그래 그런 질문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술들이 어느 정도 다 도수가 되거든. 얘가 잘 마셔 술을. 짠. 나도 이제 한 잔 하고 싶긴 한데. 아, 자, 다들 문제 나왔다. 질문 나갑니다. 니의 第一次 性经验是什么时候? 아, 就是在我
19岁的时候去年 첫 경험 19살 작년이 어때? 애가 아직 뭐라 해야 될까? 미개발 지역이네. 이건 뭐 재건축도 아니고 재개발도 아니야. 이건 황무지야. 아 황무지에 아 이제 신도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야. 자 이제 축사 형님 질문 들어갈게요. 얘 벌써 6잔 먹었어. 아 푸르샤님 질문 좋았다. 아 질문 좋았어. 근데 작년. 자 그런데 얘가 과연 진짜 작년인지는 자 이제 인증 들어갑니다. 네, 接下来 요시입니다. 그 다음 장. 또야. 我估计今天这些都是你的. 자 이제 보라색 갑니다. 魔法药水. 마법의 약물이래. 이런 멘트 들어보면 또 애 같아. 마법의 약물 이러면서 마시는 게 이런 건 또 애 같아. 이거和你刚喝的是一样的.是吧, 列吧. 보라색 이게 센네. 다음 질문 갑니다. 진짜 스무 살을 인증해라 이거죠. 他们想让你给他们认证一下，你真的二十岁。 认证一下。 인증 가능, 인증 가능. 在手机上有支付宝里面有。 아, 像身份证那样的东西。 인터넷에 인터넷 신분증 뭐 인터넷 아이디 이런 게 있다네. 거기 뭐 자료가 나오나 봐. 그거 보여준대. 진짜인 것 같은데. 출생년월 2004년 보이죠? 2004년 5월 25일. 아, 싸이 3월, 3월, 3월이다. 야, 얘 진짜 20살이네. 와, 진짜 20살이야. 네. 没想到. 나 솔직히 한 20대 후반까지 봤어. 그냥 뭐 속이는 거겠지. 사실 탐이에 没想到. 와, 와, 真的. 와, 是真的. 真的. 되게 진실된 사람이래요.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 안 한대. 그러니까 성숙해 보여. 나 솔직히 나도 진짜 한 20대 후반, 30대 봤어. 3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20대 후반까지 봤거든? 근데 진짜 2004년생이네. 어, 또 회장님 300개! 여, 여신이다. 没事,你喝,喝完,我把再给你点. 좋았어. 이제 지금 센 것들밖에 없대. 얘 이제 슬어온다, 슬어온다. 이 질문 괜찮아. 나도 궁금했어. 지금 준确도 소수. 니 이거月的 收入是多少? 我一个月的话.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대. 没事, 没事. 你年纪小, 你赚的太多了也很奇怪, 对不对? 差不多有平均下来的话. 平均下来. 5万，5万，一个月能赚5万啊？干嘛也能赚5万？哦， 잠깐만. 애가 적게 벌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많이 벌어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얘 방금 얘기했습니다. 얘 한 달에 인민폐로 이 친구 한 달에 5만 위엔 번데. 5만 위엔이면 한국 돈으로 환율로 정확히 따지면 한 900만 원 조금 넘어. 천만 원은 안 되는데 900만 원 조금 넘어요. 야 근데 20살에 어떻게 900을 벌지? 얘 뭐 하면서 900 벌지? 但是我感觉在其实在杭州那边这并不能说赚很多的比你低的人更多好不好但是我看就是我身边朋友他们都赚的就是很厉害 얘가 지금 한 얘기가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항저우 거기에서 자기 나이 또래 이거보다 많이 버는 애들도 많대요. 잠깐 정말 좋았는 거 잠깐만 做直播，就做网红这样。不是，但是我直播我就是这个号的粉丝不是很多，但是和他们聊天的话，他们也是打脸，就是因为他不是说看这个流量，看反客，他是有那个有的人会刷很多很多。啊啊啊！啊，尴尬。但是我只是偶尔做那个，因为我们还在。 上课啊，你是学生？不是，就上雅思课啊，学英语。对，还要画画。啊，你还画画？对啊，在朋友圈发的。啊，除了画画，还有学英语，剩下的时间偶尔你会做一下直播，这样。对，然后还打球。打球，打篮球，啊，高尔夫球。对。啊啊，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면 모델이고 이 친구도 인플루언서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방송을 킨대. 라이브를 키면 중국에서 이 친구의 팬들이 좀 이렇게 뭐 팬이 많은 건 아니래.
하지만 한 사람이서 좀 많이 쏘는 사람이 있대. 한두 사람이. 근데 막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잖아. 한 방에 큰 손 한두 명이 거의 다 쏘잖아요. 그래가지고 因为在杭州那边消费是很高的，然后那边赚钱厉害的人特别多。 그리고 항저우, 거기가 항저우도 되게 발전된 곳이잖아요. 거기에 뭐 많은 대기업들, IT 기업들 다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항저우 거기도 이제 돈 잘 버는 사람들도 많고, 이 주위에 자기 나이 또래인데 인플루언서 일하면서 돈 많이 버는 친구들도 많대. 像我这么大的女生也有赚的钱比我多几倍的那种。 아, 그러니까 얘랑 동갑내기 친구 중에서 얘보다 몇 배 더 버는 애도 있대요. 몇 배 더 벌면 얘가 천만 원 조금 안 되는데 몇 배 더 벌면 몇 천만 원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맞아, 중국은 옛날부터 이 온라인 그 인플루언서 선물 시스템이, 생각해봐, 한국 아프리카 TV도 그렇게 많이 봤는데, 중국은 인구도 인구지만 부자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쏘면 얼마나 많이 쏘겠어. 근데 보니까 그 정도 버니까 얘도 이렇게 해외 나와가지고 여행도 한 번씩 하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못 벌면 못해. 그리고 얘는 전업 인플루언서는 아니래. 인플루언서 일을 가끔씩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자기 SNS에 사진 가끔씩 올리고 영상 가끔씩 올리는데, 주로 하는 거는 일단 공부, 영어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린대. 그림 그리고 이제 시간 날 때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 날 때 방송하고 그렇게 지낸대. 졸라 잘 버네. 와, 나보다 훨씬 잘 버는데요. 어느 나라든 얼굴 보면 돼야 한다고요? 근데 이 친구가 피드에 올리는 사진들 보잖아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진짜 여신급이야. 이게 되면 강한 지는 이시우도 도. 얘가 올리는 피드 사진은 어떤 급인지 내가 보여드릴게. 얘가 이거 피드에 올리는 사진들 이런 거 올려. 야, 여신이야. 그. 이런 거 올리니까 남자들이 홀딱 넘어가지. 우와. 쟤. 이런 거 올려. 내가 오늘 찍어준 거거든. 근데 얘가 포샵을 한 거야. 야, 그리고 나이가 스무 살이야. 그게 깡패야. 여러분들. 야, 이런 사진 딱 올렸는데 나이 스무 살이고, 야, 나이가 인증돼 있어. 是我画的画。这是你画的画啊？对啊。你画画专业吗？我之前在上，之前是。哦，是吗？얘 그림 전공했었나봐. 이거 자기가 그린 그림이래. 你是拷贝别人画的呀，还是你自己画的呀？还是拷贝谁的画？就是有参考。啊。哦， 다른 그림 참고해서 그린 거래. 심심하니 서로 질문 한 개씩 하라고? 来了，一人喝一杯，然后互相问一个问题。 오케이, 한 잔씩 하고 서로 질문 한 개씩 하기.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사랑해요. 是 why 你们的意思. 我知道，我知道，I know。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哎，来，你先问我吧，什么问题都可以问。你有没有出轨过？是怎么样出轨的？我没有出轨。那就讲，你有没有和女孩在一起的时候，你想出轨过？你想和谁出轨？我没有啊。我一次只击中一个人。啊，那还是刚才那个问题吧。啊，最后一次怎么分手的？ 마지막 여친이랑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아, 是要我跟他们用韩文讲，还是跟你用中文讲？你想听啊，还是给他们听？都听啊。 여러분들한테 일단 한국말로 하고 자기한테 중국어로 해달래.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희 연애는요, 마지막 연애 헤어지게 된 이유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고 그 친구가 나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나는 방송 시간이 밤낮이 없고, 해외 가면 밤낮 없이 또 방송을 하고 한 달 못 보고, 그냥 딱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진 거야. 그리고 이때까지 이 이유 때문에 제일 많이 헤어졌어. 이 이유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서지 않아서요? 아, 그렇게 헤어진 적은 없습니다. 아, 저 지금 빨딱빨딱 합니다, 저. 장난 아니에요. 자, 이제 나의 질문. 워더 디원. 나의 질문인데, 야, 그냥 짧고 세게 할까? 야, 마지막 섹스 어때? 마지막 섹스. 주문 이거 간단한 문제. 请你 준确的 说出 日期, 你 最后一次 做爱. 准确的说出日期啊，对对对， 아, 정확한 날짜 말하라고. 差不多6月份吧。 6월달 정도쯤이래요. 아, 근데 그렇게 막 오래되진 않았잖아. 6월달이면 3개월 전인데? 야, 이건 되게 솔직한 거 아니야? 어, 잠깐만, 오히려 애가 솔직하게 답변해주니까 좀, 야, 당황스러운데? 잠깐만. 진짜? 这个月没有? 什么叫这个月没有?
어, 이 달에 없어 하니까. 我现在没有男朋友。 남자친구도 없대. 那你六月的时候你做的是跟你男朋友做的。 지금 남친구 없대. 6월 달에는 남자친구랑 한 거래. 헤어졌네. 어, 어 너무 솔직하다고요? 애도 답변하고 나서 야 지금 회장님 아직 계시니? 어 근데 이 정도면 꽤 솔직하게 대답한 거 아니야? 야 여캠들 중에 마지막 섹스 언제야 해가지고 3개월 전이요 이런 애들 없어. 다 2년이야. 야 다 2년에서 4년이야. 교과서 같은 답이야. 어 근데 애가 솔직하게 얘기해주니까 계속 물어보고 싶다. 애 만약에 뭐 2년 전 이랬으면 아 존나 막 갈굴라 그랬거든? 생각해보니까 3개월 전이면 야, 얼마 안 됐어. 야 나도 막색은 3개월은 넘었어. 아 그러면 진짜 아 원나잇 그거 진짜 질문해보고 싶은데 당시 양원이 끔 장도원티 생각 들어와. 우와 후루샤님 원나잇 경험인지 후루샤님 나이스. 아 지금 술이 없으니까 아까 이거 데킬라 이봐 저거 봐라 데킬라. 표정 섞는다. 절수 장도 좋아. 마지막 질문 센 거 갑니다. 푸르샤님 나이스. 와 푸르샤님 좋아. 最后 이거 문제 다 원래 이거 장도 문제. 저거 장도 문제. 请你 정식으로 说出 니의 이해 情境力. 就是只睡一觉吗? 아, 睡几觉也可以. 反正 내 不是 真正的恋爱. 어, 방금 얘기한 게 한 번만 잔 거야 돼? 이러는데. 씨발 얘 너무 솔직한데. 불안한데. 而且我觉得要是做那种事情一定要是和男朋友哦那你一夜情一次都没有诚实的说出没有没事说说没有也 이건 살짝 좀 당황하는 것 같은데. 원나잇 원나잇 경험 없나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런 건 남자친구랑 해야지 원나잇 경험은 없대 수줍어 하면서. 진짜 없어? 쩜매요 不是一夜情就是两万夜情三万夜情或者就是最短的好吧其实嗯没事没事也有吧哦就是一个男生哦一个男生还是对我特别好哦很照顾我哦한 남자가 처음부터 얘 되게 좋아하고 얘를 되게 보살피면서 접근했던 남자가 있대. 이谈恋爱的名义在一起但是睡完觉之后他又觉得可能就不太喜欢啊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대. 我觉得可能是我不够好吧. 아 그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원나잇 스테인이지. 어, 원나잇이지. 자기가 이제 솔직하게 말한 거야. 원나잇이 있긴 있었대.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처음에 얘한테 되게 잘해주면서 보살펴주는 그런 명목으로 얘한테 다가왔대. 그래가지고 같이 연애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꼬셔가지고 얘가 넘어갔겠지. 그런데 자고 나서 연락이 없었대. 아씨 이거 물어보고도 좀 미안한데. 그래가지고 목적 달성하고 나서 와 넌 끝이다 하고 이제 연락을 안 한 거지. 아 이거 좀 미안. 야 이거 물어보고도 미안한데 이거.